안녕하세요. PS입니다. 2019년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9.24 패치 이후 큰 변화가 없는데 아직도 다음 패치가 멀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더 이상 소리 찾기가 힘 2019년 프로간절러 PS 채널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왕이면 방송사 연말 시상식처럼 우리도 영상을 좀 꾸며보면 어떨까 싶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도 새로 장만을 했죠. 이름하여 PS of the Year, 네, 포티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도 몇 번 진행했었고 자체 통계도 몇 개 가지고 있죠. 주제 하나씩 잡아서 19년을 되돌아보면서 썰도 풀고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격적인 컨텐츠를 진행하기 앞서 한 가지 홍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채널 멤버십을 오픈합니다. 짝짝짝 후원을 해주신다면 더 힘을 내서 다양한 컨텐츠들 매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제 낼름 후원만 받을 수는 없으니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려고 최근 열심히 회의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우선 자신의 댓글에 배지가 다음과 같이 달립니다. 멤버십 기간이 늘어날수록 배지의 티어는 더 올라가죠. PS 채널에서는 여러분도 챌린저를 달 수 있습니다. 2년만 있으면. 배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두 번째는 매 패치마다 PS 비밀 노트라는 이름으로 인포그래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영상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통계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PS 비밀 노트에는 좀 더 PS팀의 의견을 살짝씩 담아 한눈에 메타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공하려 합니다. 지금 9.24 패치를 기준으로 인포그래픽 견본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메타 해석, 라인별 PS픽, 각종 랭킹, 바텀 시너지까지, 그리고 멤버십 유저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추후 프로 선수들 인터뷰나 유저들의 칼럼 등 PS만의 롤 매거진 형태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은 간단해요. 월 1,990원짜리 PS 베이직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배지 서비스만, 월 4,990원 PS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배지와 인포그래픽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소소하게나마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때그때 추가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포그래픽 서비스는 10.1패치부터 본격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채널 멤버십 소개였고요. 본격적인 포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상형 월드컵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2019년도 협곡을 뒤흔든 메타를 뽑아달라 요청을 드렸었죠.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9.18 패치 탑 정글 미드를 모두 휩쓸어버린 삼사일러스 메타가 차지했습니다. 4.98% 우승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아무래도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던 사일러스에 질려 더욱 강하게 유저들의 뇌리에 박힌 게 아닌가 싶네요. 4위는 단식 메타입니다. 우승 비율 8.91%, 특히 저 단식 메타 당시 킹존이 보여준 시야장악의 극치, 운영 너무나도 놀라웠었죠. 탑 유저들은 도벽 플러스 단식에 계속 맞다 보면 게임이 끝나있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기도 했고요. 요새 약간 편식 메타, 간헐적 단식 메타가 또 연구가 되고 있는데 라이엇이 잘 대처를 할지 궁금합니다. 3위는 그저 아칼리. 우승 비율 16%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아칼리는 저패챔입니다. 어떻게 너프를 해도 OP인 아칼리, 이쯤 되면 리메이크 완벽한 실패가 아닐까 싶네요. 2위는 2분 5초 그 바위계 메타입니다. 우승 비율 17.45%를 기록하였죠. 정말 말 그대로 협곡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라인이 바위계 하나에 플레이스타일이 바뀌고 챔피언들의 티어도 바뀌었죠. 이때는 정글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네요. 1위는 9.9패치 핫픽스 이후 아트록스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20.87%의 우승 비율, 5명 중에 1명은 이때 당시 아트록스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기억을 했네요. 실제로 대회에서는 무적의 카드, 카운터도 없고 죽지도 않고 아프긴 정말 아픈데 부활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캐릭이었죠. 2019년 승리의 아트록스까지 제작되었으니 정말 아트록스의 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S 선정 최고의 브금 순위입니다. PS 채널이 영상미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최대한 영상 화면과 어울리는 다양한 음악을 하는데 신경을 쓰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금 탑3를 뽑아보았습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브금들이 좋았을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자주 쓰는 NCS 곡들, 배경음악들 플레이리스트화 해서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TSB의 최고의 썸네일 부문입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통해 최고의 썸네일을 가려보았죠. 약 3만 5천여 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정말 썸네일 하나 제작에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아이디어 회의만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투표 결과가 저에게는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선택한 최고의 썸네일 6위까지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위부터 보실까요? 5위는 조커 썸네일입니다. 7928표. 당시 샤코가 굉장한 떡상을 해서 조커에 빗대어 그렸던 그런 썸네일입니다. 자막 하나하나 바꾸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던 썸네일이죠. 4위는 노틸 플러스 불츠 썸네일입니다. 7958표, 5위와 단 30표 차이였네요. 이때 당시 노틸과 불츠가 동반 너프를 먹어서 떡락의 소재로 사용했었는데요. 불츠와 노틸의 그랩 판정이 되게 묘한 걸 활용해서 바로 썸네일에 써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절벽 사진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3위는 3 사일러스 8173표입니다. 앞에서 사일러스가 협곡을 뒤흔들면서 5위에 뽑혔었는데 그 강렬함 덕에 썸네일 부문에서도 3위를 차지하였네요. 당시 매번 라인별 초상화를 각기 다르게 선정을 하다가 성능이 너무하다 싶어 3개 라인에 박아 넣었던 게 이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위는 제목 도벽이라는 썸네일입니다. 11,285표를 받았네요. 10,000표를 넘어섰습니다. 프리시즌 도벽이 삭제되면서 도벽을 주로 쓰던 챔프들이 모두 승률 하락을 겪어서 이렇게 응용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구도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네요. 1위는 압수 썸네일입니다. 12,531표를 받았습니다. 정복자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던 9.23패치였는데 9.24패치로 넘어와서 정복자를 너프하자 메타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정복자를 압수한다는 아이디어와 우스꽝스러운 표정 등 여러 드립을 적절히 섞었더니 지금 제가 다시 봐도 뿌듯한 그런 썸네일이 나왔네요. 이제 PS 채널 최고 좋아요 영상과 최고 조회수 영상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2020년 PS 채널의 신년 계획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PS 채널 목표는 롤의 통계를 접목한다 보다 데이터 분석이 곁들여진 컨텐츠를 통해 라이엇 밸런스 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시청자분들이 티어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즉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 영상을 만들어 왔고 나머지 하나는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채널, 즉 매일 10분씩 볼 수 있는 롤 영상 잡지라는 기조를 또한 지키기 위해 쉴 새 없이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였습니다. 보통 콘티는 업로드 전날 새벽에 퇴근하고 나서 작성하고 메인 편집자 동생이 업로드 당일 5, 6시간 동안 영상을 만들어서 저녁에 업로드하는 형식이었어요. 가끔 콘티가 여러 번 수정되거나 영상 제작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아마추어처럼 오타도 나오고 업로드도 거의 밤 12시에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5월 18일 채널을 개설하여 총 663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약 6천만 뷰를 달성하였습니다. 구독자도 어제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렸듯
17만 명을 넘어섰죠. 그래도 저희가 세웠던 목표들을 계속 지키고 운영하였기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즐겁게 감상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을 하고, 2020년에는 2019년에 세웠던 목표들을 계속 지키면서 한 가지 컨텐츠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프로들의 습관. 컨텐츠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좀 더 인게임 측면에서의 분석이 강화된 교육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간 데이터를 통해 챔피언의 설계 의도, 버프, 너프의 영향 등 큰 그림을 계속 그려왔다면, 이제는 육감적으로 움직이는 또는 프로팀 단위에서 마치 프로그래밍 해놓듯 정형화된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관전하고 공식화하여 여러분들에게 작은 그림, 세부 묘사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굉장히 많은 관전과 분석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는 없는 영상이지만, 정말 퀄리티 하나에 집중하여 PS만의 또 다른 컨텐츠를 제작해보려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영상 시상 부분으로 넘어가시죠. 5위는 금괴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 2571개를 기록하였죠. 다소 의외의 영상인데요, CS 먹방 시리즈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특유의 쾌감을 느끼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4위는 이 영상입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영상이었죠. 해외 서버와 한국 서버 간 승률 차이가 실제로 나는 챔피언들이 있어서 더욱 보는 맛이 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3위는 골드까지는 통하는데 플랫부터는 안 통하는 챔피언 탑10이었습니다. 당시 통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던 때인데다가 플랫부터 안 통한다는 키워드가 참 묘하게 클릭하게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영상입니다. 2위는 우르프 모드 최강 챔피언 영상이 차지했습니다. 출시 직후 우르프 모드는 협곡보다 더 인기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우르프 특집 영상들을 좋아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포로킹 모드나 가끔씩 칼바람 통계들도 정리하고 싶은데 관전량이 좀 적어서 만들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네요. 내년에는 다른 모드들의 게임들도 소개를 가끔씩 해드릴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짜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인간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영상, CS의 먹방입니다.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자면, 이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던 데다가 컨텐츠 아이디어도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평소 해보고 싶었던 CS 몰아먹는 장면들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로 묶었죠. 그래서 제목도 마치 컴퓨터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그대로 수정 없이 올린 것처럼 컨셉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썸네일도 저희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장면이었다는 것 믿겨지시나요? 이어서 최고 조회수 영상을 시상하겠습니다. 5위는 천상계에선 찬밥 신세, 부실에선 그저 신인 챔프 영상입니다. 어찌 보면 하이티어 유저들을 위한 영상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부실골 탈출을 도와줄 챔프라는 영상으로 리뉴얼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티어 유저분들께 맞는 맞춤형 영상들이 다양하게 기획이 되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위는 좋아요 순위에서 2위, 조회수 순위에서는 4위를 차지한 우르프 모드 최강 챔피언 영상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은 몰랐던 그런 영상이죠. 3위는 한국인이 잘하는 국뽕을 느끼게 했던 그 영상이고요. 조회수가 무려 8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좋아요 1위를 차지했었던 기분 풀이용 영상이죠. 좋아요는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댓글은 또 천여개로 비슷한 조회수 대비 굉장히 적었어요. 아무 말 없이 좋아요만 누르고 나가시는 분이 많았던 그런 영상이었지 않나 싶네요. 1위는 플랫부터 안 통하는 챔프 영상입니다. 역시 우리는 티어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가장 민감합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었네요. 앞으로도 좀 더 티어를 올리는데 직결되는 영상들 기획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참고로 KDA 뮤직비디오 해성 영상은 작년에 제작되었기에 어워드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채널 내 최다 조회수 1위, 최다 좋아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이 영상을 뛰어넘을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끼는 영상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마지막으로 PS가 뽑은 최고의 영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형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형제가 각각 최고의 영상을 하나씩 뽑아보자면, 먼저 기획자의 픽 정글동선 백선이라는 영상을 뽑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무식하면서도 그때 당시 필요했던 영상이었어요. 당시 바이게 패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글동선이 완전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라이엇에서 제공받는 데이터로는 정글동선 데이터화해서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100경기를 돌려보며 정글동선을 다 체크했었죠. 이때의 느낌, 열정을 항상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의 픽도 알아보죠. TFT 기초편입니다. 이 영상은 정말 TFT가 처음 출시되고 나서 최대한 공식 영상의 느낌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기획과 편집 모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갔던 영상입니다. 결국 저희가 만족할 만한 영상이 완성되었고 많은 초심자분들이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뿌듯했던 영상입니다. 내년 5월에 롤토체스 모바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 TFT는 다시 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PS of the Year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채널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 기대에 보답하는 넘버원 롤 정보 유튜브가 되도록 더 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